이번 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에만 180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서 신청 기간도 다르고 사용 제한을 두는 곳도 있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평구청 자치안전과 김보령 총괄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일반 가구는 이번 주부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번 주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신용체크카드로 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각자 금고 같은 은행 BC카드면은 뭐 BC카드 홈페이지, 신한이면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런 거는 다음 주 5월 18일부터 직접 오프라인으로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금고, 은행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마트나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 이런 데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사용 제한은 저희가 말한 건 대형마트, 뭐 기업용 슈퍼마켓 있죠. 그런데 백화점, 그다음에 뭐 위생업조, 발 마사지하는 업체, 뭐 골프장, 노래방, 뭐 복권방이라든지 귀금속 파는데, 면세점,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 일반적인 전통 시장이나 동네의 소규모 마트, 뭐 주유하는데, 음식점, 편의점, 뭐 미용실 안경점, 그리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서점 이런 데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이미 지자체 등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들도 있을 텐데요. 중복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에 받은 걸 차감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양시로 나간 게 있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차감하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 가구 수에 따라서 조절해서 받을 수 있고 차감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정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요. 세대주가 만약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만약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가구수 조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는 전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콜센터 번호는 02351-8840부터 8859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